상당히 흥미진진합니다. 몇만 건이 급상승한 스타들 누구였고 왜 그랬을까요? 요즘 인기의 척도는 검색어 순위의 변동폭으로 알 수 있다죠? 검색어 순위 자료는 실시간 반영이 되기 때문에 검색어에 올랐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슈가 됐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2013년 검색어를 달군 스타들 대체 왜 무슨 일로 떴을까요? 2013년 상반기 검색어 순위가 급상승한 스타들 한 명 꼽는다면 안녕하세요. 이분이 빠질 수 없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검색어 순위가 지난 1월 한 달 사이에만 무려 20위. 지난해 드라마 학교가 시작되기 전보다 950위 이상 급상승한 말 그대로 확든 스타죠. 그 인기 실감하시나요? 사실 뭔가 달라졌다고 느끼려면은 좀 밖을 돌아다녀야 될 텐데 드라마 하면서 정말 바깥 세상을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아직 체감은 못 하고 있어요. 기자들 많이 오나요?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 방송 후엔 1월보다도 훨씬 높은 관심을 받고 있죠. 요즘은 교복이 참 잘 어울리는 배우라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저도 20대 중반이 되다 보니까 좀 고충이 있어요. 교복을 입는데 하루에 면도를 거의 두세 번씩은 해야 돼요. 수염이 빨리 자라가지고 교복 입을 때마다 네. 좀 더 신경을 쓰는 편이에요. 잘하죠.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아, 나 이번에 연기를 굉장히 잘한 것 같아 하고 검색을 해보면 검색어 안 떴네. 근데 그 다음날에 그 광희 씨하고 어떤 예능 프로에서 전화통화를 했어요. 전화통화 잠깐 했는데 그게 검색어로 또 뜨더라고요. 지난 6월 며칠간 검색어 순위를 휩쓴 이름 고두림. 이 이름은 왜 떴을까요? 그녀가 SNS에 올린 비키니 사진이 화제가 되면서 검색어 순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사실 검색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비키니, 노출이죠. 그걸로 관심 받는 분도 많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더 기억해주는 거 하나. 인터넷 검색어가 점점 올라간다는 거 둘. 난 너 같은 애가 싫어. 천박하고 하지만 노출하는 없이도 검색어 순위에 혜성처럼 등장한 사람도 있습니다. 혀를 뽑아버리고 싶은 지난해와 비교해 무려 2300계단 이상 껑충 뛰어오른 김성령 씨. 2013년도에 뭐 예능 프로에 나가서 1등하고 뭐 시상식, 뭐 야왕 뭐 이렇게 해가지고 1등 여러 번 했던 것 같아요. 좀 실감이 안 났고 첫째는 내가 왜 1위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랬는데 요즘은 검색어 순위에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저게 얼마까지 가나? 저게 어느 정도까지 검색어 순위에 있는지 빨리 나왔다가 사라지는지 그걸 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중요하죠. 네. 제가 댓글을 한번 찾아봤는데 시청자들이 미워할 것 같은데 그중에 뭐 특이했던 거는 나이를 먹었다 뱉었나 보다 뭐 남자친구랑 싸웠다 언니 때문에 근데 우리는 고딩이다 네 뭐 그런 것도 있었고 한 25년 동안 꾸준히 쉬지 않고 하다 보니까 나한테 이런 행운이 오는구나 생각하지 못했던 인기를 지금 받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첫째는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해요 네 진짜로 네. 지금의 관심은 오랫동안 묵묵하게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김성령 씨에게 주는 선물일 겁니다. 올해 검색어에 이름을 올린 40대 배우가 한 명 더 있습니다. 올해로 데뷔 40년이 된 배우 윤유선 씨. 40년 만에 그녀의 이름이 검색어에 오른 이유는 뭘까요? 경찰청장이 이제 구속되고 실형이 되는 과정에서 그 실형을 내렸던 판사분이 윤유선 씨의 남편분이었어요. 바로 윤유선 씨의 남편 때문이랍니다.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재직 중인데요. 법원은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곧바로 법정 구속했습니다. 조현호 전 검찰총장을 구속한 장본인이 바로 윤유선 씨의 남편이었던 거죠. 이렇게 검색어 순위에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포털사이트 검색어 담당자들이 꼽는 가장 화제가 되는 검색어 이슈는? 검색어 순위에서 볼 수 없는 분들인데 열애선이 터지면서 갑자기 검색어에 올라가게 되고 관련 정보들이 쫙 나오는 그런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5월 검색어 순위에 혜성처럼 등장한 이름 이은성 누군지 기억하시나요? 네. 바로 갑작스레 결혼을 발표한 서태지 씨의 예비 신부입니다. 오랫동안 활동을 하지 않았던 배우라 궁금한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그만큼 조회수도 엄청났습니다. 한혜진! 사랑해! 사랑스러운 커플 한혜진 기성용 씨. 그 HJ 때문에 지난 3월 검색어 순위가 동반 상승했었다죠. 바로 기성령 선수의 축구화에 새겨진 HJ 때문에 열애 사실이 알려진 그 사건이었죠. 결국 HJ 사건은 두 분의 결혼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가상의 우주 공간입니다. 그리고 SBS 김민자 아나운서도 지난 6월 순위에 등장하자마자 1위를 차지했습니다. 바로 이 장면 때문이었죠.
박지성 선수와의 한강 치킨 데이트. 뉴스가 나간 이후 김민지라는 이름이 검색창에 실수 없이 쓰여졌다네요. 그렇게 됐네요. 공식 사랑 고백까지 받았으니 검색 순위가 오를만 하죠. 검색어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여성 팬들, 사실 인터넷